존경하는 주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례대표 후보에 도전하게 된 이시근입니다. 오늘 주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9분의 훌륭하신 후보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시골에서 초중고를 마친 여성이며 장애인이고 또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저의 삶은 오로지 제 앞가림하고 살아가기에 그저 급급했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우선은 제가 사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정치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나라 운영을 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을 하는 연구자분들로 IT 강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의 R&D 예산이 삭감되어 학계와 연구개발 현장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대학원생, 젊은 연구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홀대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구 현장은 중복되고 과도한 행정 업무, 모순된 성과 확인들로 인해 연구자들이 오롯이 연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연구자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 편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예산 정상화하고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일부 연구자들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자랑이며 미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부심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이 되었지만 MB 정부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도 가장 줄이기 쉬운 예산이 장애인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입니다. 저항력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저도 넉넉하진 못한 시골 출신, 여성, 그리고 장애인으로 다양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군에서 여성이기에 몸이 불편하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때론 인정하기 싫은 여러 차별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취업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닌 그동안 열심히 앞에서 권리를 위해 싸워진 분들이 있었기에 저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를 있는 그대로 동료로 생각해 준 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저는 저를 장애인이라고 칭하며 소개하는 자리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저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250만 몸이 불편한 분들의 그냥 장애인이 아닌 다리가 불편한 손을 잘 쓰지 못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 동료, 이웃으로 함께 일하고 연대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네, 후보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